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공매의 최강자 지지옥션과 함께합니다.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해설의 양상국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신사팀이 조금 위기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성재 구단이 출격을 하게 되는데 과연 송혜령 이단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지옥션배 어떤 대회인지 대회 개요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제12기 지지옥션배 프로 연승 대항전으로 프로 신사팀 12명, 숙녀팀 12명, 연승 대항전으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15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신사팀은 네. 5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벌써. 과반수 이상 네. 떨어졌죠. 오늘 만약에 탈락을 하면 4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자팀, 숙녀팀은 8명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마저 진다면 정말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신사팀에서 40대 선수가 많이 살아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승전, 이 지지옥션배에서 9연승을 거뒀던 서범수 구단이 살아있죠. 그리고 최명훈 선수, 네. 마지막. 이창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승부는 예측 불허입니다만 오늘 한 판쯤 이겨줘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성재 구단과 송혜령 이단의 대결인데요. 네, 여성팀이 숙녀팀은 도은교 선수가 3연승을 거두면서 마지막 주자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등 네, 8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1승 중입니다. 송혜령 선수가 연승을 이어가게 될지 이성재 구단의 귀중한 1승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도전 예측의 신 생방송 중에 010-5938-3831로 예상되는 승리팀과 응원 문구를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성재 구단과 송혜령 이단의 대결 누가 좀 더 유리할까요? 전력으로야 당연히 이성재 선수가 유리하겠지만 네. 또 뜨는 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도 워낙 잘 두기 때문에 오늘도 5대5로 보겠습니다. 네, 관록의 이성재 9단일지 일취월장하고 있는 송혜령 2단일지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죠. 왼쪽에 이성재 9단, 오른쪽에 송혜령 2단입니다. 이성재 구단의 흑번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바꾸는 이유는 예. 시청자분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도와야만 이게 반대가 되질 않아서 보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들어치는 분도 이렇게 바둑을 둘 때 오른쪽 앞에 초점을 두죠. 네. 자기 앞에 두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팀 이성재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했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윤현석 선수도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 사실은 또 부담으로는 더 클 겁니다. 예. 윤현석 구단이 1승을 거둬주기는 했는데 좀 연승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바둑도 좋은 바둑을 줬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예. 오늘 이성재 구단도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국에서 네. 정말 이 글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 이 지지옥션이 이제 경주에 네. 호텔을 지었죠. 네, 호텔 지지옥션이 있죠. 네, 네. 지지옥션 호텔의 현관에 네. 굉장히 멋진 사자정어가 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볼관자입니다. 바다를 본다. 네, 관해. 들을 청자입니다. 파도도. 네. 바다를 보고 네, 파도 소리를 듣는다. 아...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합니다만 파도가 쓰나미인지 잔잔한지 안 오는지 이미 내다본다는 얘기죠. 네. 그런 멋진 글귀가 있는데 거기하고 비슷한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관풍청우라는 말을 씁니다. 볼관자, 바람풍자. 바람을 보고 들을 청자, 비울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소나기가 오는지 쓰나미가 오는지를 내다본다. 그러니까 강민영 사장님은 역발상으로 사업을 그렇게 크게 이루셨는데 네. 바로 이 글귀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바람을 보고도 비나 눈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파도를 네. 바다를 보고도 파도를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파도만 던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렇죠. 단순히 세계. 파도가 아니라 어떤 파도인지까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네요. 그 경지가 상당히 높은 경지죠. 네. 네. 오늘 이성재 구단과 송혜령 이단도 어떤 기사가 그 경지를 볼 수 있느냐. 네, 그 수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어떤 수를 두면 이 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채야죠. 네. 그걸 알아채지 못하다가 걸려드는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1차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파도인지, 네, 어떤 그렇습니다. 눈이고 어떤 비인지. 네, 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가는 비가 내릴지 소나비가 내릴지 참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가다가 요즘에 때아니 우박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농작물 하는 분들은 그걸 알면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네. 뭘 쳐야죠, 비닐이라도. 그렇네요. 네.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 부치고 젖히는 네, 알파고의 수법이 나왔는데요. 네, 꽉이어서 양호구를 하면 가장 간단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겠죠. 몰고 내려가는 수가 있고 그냥 이어서 드는 수, 가장 평범하죠. 네. 있고 느는 수. 네. 저긴 너무 평범합니다. 그 다음에 예. 미는 것까지입니다. 미는 서로 급소입니다. 이 한 수죠. 네. 정석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재 구단이 오늘 굉장히 빨리 두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굉장한 속기형의 기사죠. 네, 그리고 지금 저 장면은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정석이기 때문에 잘 아니까 더 빨리 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을 아껴 써야 돼요. 시간이 네.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할애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지지옥션배에서 양상국 구단께서 굉장히 좋은 한자 글귀도 알려주시고. 바둑수뿐만 아니라 그 좋은 점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점들을 참 많이 알려주신다고. 아예 무슨 말씀, 어떤 죄송합니다. 기회에서 배울 수가 있냐고 저한테 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97년에 저 명지대가 생겼고 성균관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네, 최초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성인 상대입니다. 네. 그때 30명 모두에 80명이 오셨는데 와. 그때부터 성균관대학이 유교. 네, 그쪽이기 때문에 저는 바둑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A4용지 두 장씩 매주에 보강과 주식 하는데요. 네, A4용지 두 장씩을 매번 이렇게 바둑에 관한 거나 대단히 좋은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조금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벌써 그렇게 시작하셨던 97년도에 시작하신 강의를 22년 동안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가 44기인데요. 와. 제가 9월 4일부터 이제 또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데 네. 육형제 바둑 상황실에 있는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16주 하죠. 12월까지. 아,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주 과정으로 예, 육형제 바둑문화센터에서 특강을 개설을 하시는군요. 저도 가도 될까요? 네, 오시면 이제 바둑수보다는 네. 재밌는 이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장면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예. 뜸을 내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생각한다면 이제 우악이 걸치는 거. 요즘에 유행하는 삼삼 들어가는 수. 네. 지금 다음 수가 어려워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갈라치는 수 등등이 좀 여러 번 있겠는데요. 변이죠. 하변이 네. 넓어질 수 있고 또 우변도 그렇죠. 넓어질 수 있고. 가장 알기 쉽게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이건데요. 네. 바다 좀 이쪽으로 전개를 해서 이제 네. 아랫자로 받아준다면 네. 이쪽으로 가서 네, 이쪽 말을 조금 쫓는다는 얘기죠. 또 협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 지금 가장 어려운 장면인데 삼삼 들어가느냐, 아랫자 걸치느냐, 갈라치느냐. 네, 지금 젖혀서 느는 수도 있지만 조금 무거워 보이고요. 한칸 뜨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곱입니다. 지금 시간이 무제한이 저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점을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네. 이성재 선수는 오늘 시간으로는 일단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몇 수 진행 안 되기는 했지만 이성재 구단은 지금 32초 사용했네요. 네. 예, 송혜령 2단이 선택의 기로에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초반인 만큼 좀 빨리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그렇죠. 근데 있겠습니다. 중요할 때 수상전이 벌어졌을 거나 아주 진짜 어려운 장면에서 1분은 굉장한 겁니다. 네. 오늘도 시니어 바둑 오전 11시부터 시합이 있었습니다만 시니어 바둑에서는 꼭 마지막에 공대면자가 수관하고 오늘도 한번 참, 보셨겠지만 예. 안타까워했죠.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한 번, 예, 탄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밌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마추어도 주변에도, 실수를 하는데 네. 프로가 거의 다90% 이긴 바둑을 네. 공백매운 다 수관하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지면서 네, 참 인기가 좋다 하시는 좋아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특히 왜냐하면 다 이긴 바둑을 실수해서 많이 뒤집어지고 예. 요 근래가 그런 게 많았죠. 특히 많았죠. 조춘, 천하의 조춘 구단과 오우철 예. 선수의 대국은 그야말로 평생 잊기 어려워요. 한 그렇습니다. 20집 이긴 바둑을 뒤집어졌고 예. 오늘도 장수영 사범이 안고락 싸움한테 거의 다 덤도 아주 약한 덤 정도로 뭐 두세 집밖에 안 되는 네. 바둑인데 마지막에 공백 비슷하니 다 두다가 수가 났죠. 그만 수가 났죠. 네. 네. 양보를 했어도 이제 이길 수 있는 많이 지죠. 바둑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마추어 분들한테도 한 서너 집 이상 이기고 무슨 열집 이상 이겼는데 반패를 하지 말라 이거죠. 옛날엔 바둑은 저도 반패를 네. 이겨라 해서 악착같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프로들도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초읽기 하면 내가 패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다가 깜빡하는 수가 있으니까 네. 뭐 바둑을 이겼으면 양보하는 것도 저는 미덕이라고 봅니다. 요즘 이 승부만 하는 기사들도 이 초읽기 시간도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또 빨라졌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30대 정도만 되어도 집을 세워놓았는데 이 깜빡하죠. 모양이 몇 집이었더라 이렇게 그렇죠, 기억이 잘 그렇죠. 안 네, 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리그에서 박종환 선수가 정말 국수죠. 네. 반집을 졌는데 던지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말 대조적이죠. 예. 예. 하지만 자연의 섭리인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거의 7, 8분을 장구하고 우상기로 결쳤네요. 우상기로 걸쳐갔습니다. 이 하변이나 우아기 쪽은 흙이 먼저 두게 되더라도 그 후에 응수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일단 저 모양은 협공을 하거나 날일자를 받아주거나 두 가지입니다. 항상 걸쳐왔을 때는 협공이죠. 삼삼 들어가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성재 구단이 또 굉장히 싸움을 즐겨하는 바둑이다 보니 협공을 택한 것 같네요. 이성재 지금 선수도 완전 바둑 가문입니다. 예. 지난번 최규병 선수 나왔죠. 아들이 그렇습니다. 또 프로기사입니다. 네. 조남철 선생을 유시해서 전부 그 가문입니다. 네, 원래는 이 바둑 가문에서 이제 이성재 구단이 가장 막내 자리를 차지하다가 최규병 구단의 아들이 프로기사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막내 10대 자리를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젠 내어주었죠.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뛰어들던지 그렇게 되기는 힘들죠. 앞으로도 아마 네.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문에서 7, 8명 거의 나온다는 건 네. 기사가 아, 엄청난 일이죠. 부자에게만 나와도 어려운 건데요. 네. 단일 팀으로는 요즘에 지금 김성래 선수 선수라고 할수 있죠. 네.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딸 둘을 시켜서 세 사람. 그렇지만 세 명이죠. 네. 한 가족 중에 네, 세 명이 프로기사인 예, 김성래 선수 가족이 아주 다복하죠, 정말. 그렇죠. 네. 더군다나 요즘 또 세계대회까지 딸이 우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겹경사가 났죠. 경사. 예. 자, 여기서 한칸 뛰고 어깨를 짚느냐, 뛰어드느냐,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한 4분 지나면 바로 초읽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좋아요. 네. 아. 드디어
그리고 갈라쳤습니다. 거긴 갈라칠만 하죠. 네. 그러면 흙도 지금 반대로 1, 2가 쓰고 2칸 하고 이게 뭐 그렇게 좀 이건 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하나 다가서야 될 것 같고요. 이쪽 하면 이게 좀 이쪽이 너무 아프니까 들여다보는 게. 그다음 2칸. 요즘에 또 붙여서 넣는 게 옛날에 잘 안 뒀지만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이렇게 둬가지고 한 판을 봐두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가장 깔끔한 지금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될지. 반대로 눈 목재라고 하는 건 두 칸 전개하는 수가 너무 눈에 보이죠. 들여다보는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좌쪽에 흙돌이 좀 몰릴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양자택일인데 항상 이렇게 오면 여기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네. 바다만 준다면 이건 아주 통쾌하죠. 이렇게 해서. 이건 아주 깔끔하니까. 백은 안정적이면서 흙은 몰리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 자리가 두 칸이기 때문에 흙도 불만이 없습니다. 붙이고 넣을 때 한 칸 뜁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직 서로 상부 상세 이런 게 있죠. 아직은 서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그런 승부의 마음은 백중지수도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초저녁입니다. 자, 이제 저 한 점을 네, 네, 실리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봐도 초반에는 굉장히 보기 편하게 두네요. 네. 네, 아주 내용이 간단간단합니다. 자, 이제 저거 입고 넘어가면 아마 이성재 선수가 3-3에 뛰어들지 않을까요? 네, 3-3에 뛰어들지 않으면 네, 뛰어들죠, 역시. 요즘에 뭐. 네. 거기밖에 보이는 거의... 게 없어요. 네. 네. 지금 현재 포석은 흙이 선착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자, 막는 방향도 양쪽이 낮아서 왼쪽으로 막는 정도인데 지금 보면. 예. 네. 같은 3선이지만 그래도 좌하쪽 3선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네. 그나마 발전성이 오른쪽으로 있겠네요. 오른쪽으로 막는 건 네, 저쪽이 낮아서 또 날일자로 오게 되면 네. 흙이 너무 중앙 날일자로 오게 되면 네. 납작해지네요. 그래서 저 막는 방향은 항상 장고를 약간 한 1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둑 빨리 넣는 비결은 뭐 3초를 생각하고 세수한만 내다보시면 한급은 바로 달라집니다. 아. 근데 너무 초읽기도 안 하시는데 노타임으로 두름이 많아요. 그래서 예. 놓고 후회를 하시는데 3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또 짧다면 너무 짧고. 네. 그래서 속기판은 놓자마자 1초죠. 그렇습니다. 놓고 바로 후회를 하거든요. 네. 무려 3배의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시간을 안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100번, 100배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상당히 시간을 흔히 하는 말은 무쓰듯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시간은 2분밖에 없습니다. 이 송혜령 선수가 장고를 하니까 좋은 점 딱 하나 있습니다. 송혜령 선수의 예쁜 얼굴을 오래 볼 수가 있네요. 네. 아직 워낙 젊고 어리기 때문에. 예. 네. 그 최근에 그 사실 바둑과는 좀 무관한 얘기지만 모델 중에 문가비 씨가 굉장히 요즘에 엄청 떴어요. 예, 엄청난 네. 스타로 떠올랐는데 네. 이 송혜령 선수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아. 그 구립 약간 예, 구립 피부 예, 네. 건강한 느낌도 많이 들면서 굉장히 외모가 예쁜데 많은 분들이 닮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름도 예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포카운타스라는 그 영화에 네네. 그런 동양적인 공주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포카운타스를 닮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과연 장고 끝에 네, 그건 뭐 막는 게 그 수밖에 없어요. 또 밀고 나가고 예. 여기서 또 요즘에 날일자라고 할지 젖혀서 늘지 가장 많이 누르는 수는 날일자입니다. 한 칸 다가서는 수죠. 네. 거의 정석화됐습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네. 한동안 이 알파고의 등장으로 굉장히 네. 혼란스러웠던 포석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요즘엔 뭐 연구가 거의 다 끝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3-3 들어가서 수십 가지 나온 건 다 웬만한 사람 다 외워버렸고 네. 저기서 때에 따라 요즘에는 2단자 쳐서 2점 잡는 것도 요즘에 그건 뭐 많이 유행하는 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리를 뭐 선호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인데요. 이렇게 젖혀서
옛날에는 매번 나왔던 수도 이렇게 하면 그냥 또 젖혀서. 네. 지금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2단 젖혀서. 예. 이걸 버린다는 얘기죠. 네, 흙이 한 점 잡을 때. 한 점 잡으면 이 두 점을 잡아서 여기가 내밀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고 둬도 그냥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고, 예, 잡고. 요즘 이렇게 실내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아니면 날짜로 하는 수가 있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드디어 바로 초읽기 들어갑니다. 이성재 선수는 지금도 12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시간으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젊다 해도 초읽기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 이성재 구단이 속기가 굉장히 또 강하다 보니까 네. 그 초속기 손 놀림에 휘말릴까봐 그렇죠. 일부러 상대방이 네. 조금 더 본인의 패턴보다 조금 더 천천히 두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옛날 제한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할 때도 네. 상대가 속기로 두면 안 말린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냥 따라두게 돼서 지게 됩니다. 네. 참 그걸 심적으로 눌러가지고 장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아마추어 여러분들께 손 따라두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초속기형 기사들이랑 두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나면 앉아있으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한시간 3시간 때는 앉아있으면 오후 서너 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요즘 유행하는 지금 젖혀서 2단 젖힐 것 같은데요. 네. 느는 수는 밀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세력을 쌓는 것보다는 그렇죠. 실리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저 한칸 뛰어 있기 때문에 늘면 또 밀고 또 하면 밀고 납작해요. 그다음에 네. 변으로 갈라쳐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관전하시기 좋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두죠. 요즘에 유행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저수도 유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 흙은 손을 빼요. 손을 빼고 변에 다가서는 수, 바짝. 이건 뭐 일감이죠, 이런데. 이런 다가서는 네, 우산기 쪽으로. 예, 네, 여기. 예. 아니면 여기 이제 이쪽 뛰는 것도 좋고 뭐 갈라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가서는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자유자재입니다. 갈라칠 수도 있겠고. 다음 한 수가 재밌습니다. 아니면 귀를 젖혀일 수도 있어요. 귀를 젖혀진다는 저는 이런 데 참고로 말씀, 이런 게 젖혀있는 게 아니라 20집짜리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럼 이쪽 백이 여기 가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 네. 이제 갈라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공격을 들어가나요? 하변 백돌 공격하면서 네. 우변을 키우자고 하는군요. 넓혀가겠다. 좋은 자리입니다. 현재까지는 선착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서 과연 어디다 둘까요? 한 칸 뛰면 가장 무난합니다. 보석은 흙이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네요. 네. 근데 저게 가능할까요? 역으로 젖히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요. 반발. 네. 젖혀서. 하점으로 젖혀서 네. 백에 끊을 그렇습니다. 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실전 재밌어 보이는데. 위로 단수를 칠 텐데요. 늘고 밀고 나가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깝깝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빵 때리면 주나요? 아, 지금 송혜령 선수가 조금 약간 인상을 네. 찌푸렸죠. 제가 안 끊을 수는 없어요. 기세입니다. 아, 지금 젖히는 반발을 잠시 간과한 것이 아닌가 예, 싶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젖혀달라는 얘기인데요. 반대로 네. 늘어서 좋고 늘어달라는 얘기인데 건너면 중복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역습을 한다. 몇 수만 더 봐. 이건 지금 네, 이건 곧 끊을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예. 뭘 바람 늘어버리나요? 네, 네 느는 것도 가능하죠. 네. 예, 지금 아래로 들면 백이 단수 쳐서 흙 한 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축이 안 되고 뜻이죠. 예, 일단 한 점 느는 게 기세인데 늘면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네, 밀어버리면 대책이 없죠. 아, 이것은 백이 조금
그러네. 이건 날카로운데요. 네. 여기를 보통 기세상 늘어야 되는데. 예. 여기를. 이거 하나 밀리는 순간. 두기 밀리는 순간 아프네요. 네, 네, 아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고 날 일자로 두면은 쭉 빠져가지고 그 붙인 점이 보태준 결과가 나왔죠. 지금 날 일자 한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 일자하고 늘고 한칸 뛰어나가고 그런 정도인데요. 일단은 상대 잽에 약간 네, 드디어 나오죠. 네, 52대 48 근소한 차입니다. 네, AI가 흑이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30초. 지금 지난번도 뭐 70대 30에도 네. 졌거든요. 지난판에. 그래서 네. 뭐 아직 저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7, 8, 9. 자,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예. 곧 마지막 나왔어요. 들어갑니다. 지금 뭐, 둔 다음에 밀을 수는 없고, 한칸 뜨는 수 아니면 날 일자인데요. 참,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칸 뛰어드는 정도로 무난히 푸는 것이 이제 알기 쉬웠는데요. 역습을 당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네, 넷. 시간이 없어요. 어렵네요. 날 일자. 그렇게 붙여서 두나요? 네. 뭔가. 그다음에 그걸 씌운다는 얘기인가요? 예. 버리는 수법을 네. 연구했나 보네요. 그런데도 한 점을 빵 따냄. 자, 여기서가 어려워요. 다음 수가. 축으로 볼 수는 없고. 밀고 나간다니 그건 너무 크게 들어가고. 한 칸 뛰는 정도인데 일감이.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수는 안 보입니다. 이 수지. 네. 그럼 하나 밀고 나가겠죠, 이렇게. 밀고 예. 나갈 수가 하나, 있고. 둘, 네. 나가면 셋. 또 삼선으로 받아야 네. 하고요. 네. 좀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바로 끊고 나갈 수 있고 나가 하나 더 나가고 네. 나가두고 몰고 뭐 이건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을 것. 나와야죠, 뭐. 하나. 거기 막힌 거 아프니까. 그 다음에 또 조여야 됩니다. 조이고, 네, 몰고 나가고, 뭐 여기까지는 뭐 거의 필연 같은데요. 예. 네. 이거 끊고, 늘고. 여기 뭐, 이하, 이제, 이런 데는 대학수입니다. 그냥 네. 나가야 됩니다. 이제 또 회돌이 치고, 나고, 또 몰고, 있고, 근데 이 다음 수가 없다는 얘기. 여기서 이제 호구를 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때 한 점을 버리. 한 점을 빵 따내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게 차례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두터끼가. 네. 만약에 늘었을 때 다음 행마가 없다면. 예. 네. 몰고 놓고 몰아서. 흙도 무지하게 두터끼 됐습니다만, 백도 뭐, 흙도 약간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게 낫겠습니다. 네. 접점을 버리고 두는 거. 네. 버리고 둬야 돼요. 나가봐야 별로 뭐 크게 득될 게 없습니다. 자, 판단이. 몰고 따고 몰고 호구 치면은 뭐 그래도 아쉬운 대로 탈출은 됐습니다. 내 아이는 차이를 더 많이 뒀습니다. 그렇네요. 쪽의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61대 39. 30초. 하나, 둘, 이렇게 되어서는 셋. 흙이 네. 두텁다고 보나요? 아, 그걸 넣나요? 그럼 넣는 것이 왜냐면 따내면 네. 굉장히 두텁긴 하죠. 그런데 이것도 왜냐면 회돌이는 칩니다만 다음 수가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얻어맞기 네. 때문에 중앙 하나 얻어맞는 게 있어요. 보세요. 맞습니다. 여기를 하고 이걸 합니다. 네, 돌려쳐서 그렇죠. 기분은 낸 듯한. 그렇죠. 이걸 이제 보리 선수라고 해서요. 예.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가 이을 수가 없고 이게 급소에 들어다면 이을 수도 없고 이걸 놔야 되는데 좀 달리 두나요? 거기 뭐 이 한 손 여기를 놔야 되거든요. 그때 이게 하나 얻어맞는 게 아프고 이제 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이 두 점이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이거 따낸 게 선수인데, 이렇게까지 된다면 이어야 되는데. 머리는 내밀었어요. 그러나 이쪽도 많이 두텁게 됐죠. 네.
여기 저처럼 아직도 한 집밖에 없고. 자,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필연입니다. 네. 있고 호구. 백이 꽝이을 수가. 꽝이면 꽝이서 될까요? 있을까요? 끊겨서. 그 오른쪽에 그래도 좀 그 한 칸 한 칸 띄어진 곳을 좀 다 들여다보는 약점을 어떻게 예. 잘 노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중앙을 이어서 끊으려면 끊어봐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나 그건 좀 무거워 보입니다. 흙이 중앙만 하나 늘어두더라도 네. 결국은 어디 갈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저거 하나 얻어맞는 게 아파요. 이을 수가 없습니다. 늘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네. 따내는 게 선수입니다. 그럼 저 두 점은 거의 자동사라고 봐야 돼요. 이래저래 약간 행마가 백이 꼬인 듯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거기서 일격을 당해서 좀 꼬였죠. 그런데 이을 수가 없으니 하나 느는 거 이 한 수예요. 예. 네. 다른 수도 괴롭습니다. 30초. 하나, 둘, 아, 지금 송혜령 선수가 네.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예. 마지막 가까이 들어가요. 초읽기 상황인데다가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잡고 있습니다. 딸 필요도 없어요 저건. AI 승부 예측 64대 36으로 흑이 많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성재 구단이 확실히 기분 좋아 보이는 형세입니다. 제12기 지지옥션 매신사대 숙녀. 바둑과 경매는 집싸움이라고 하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경공매의 최강자 지지옥션과 함께합니다.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숙녀팀의 송혜령 2단 현재 1승을 거둬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 중앙 쪽으로 하변 쪽의 내미니까? 백돌이 머리를 내미니까 네, 귀를 저처이었죠. 네. 저처는 자체는 그 백돌 전체를 집을 없애면서 귀의 삼삼 침입을 없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죠. 예. 안영을 빼앗으면서 우아 쪽의 흑집을 하나, 확실하게 만들었군요. 둘, 그렇습니다. 네. 한 칸 뛰는 정도예요, 지금도. 일곱, 여덟. 중앙으로. 네, 갖다 붙였죠. 네, 최대한 흑돌에 붙어서 바짝 움직이겠다는 뜻인가요? 지금도 따내게 되면은 과연 그 수가 될지. 따내고 백이 이어야 된다면 그다음은 또 대려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냥 여기서 받아줘도 예. 저렇게 받아도 무방하고요. 별거 없어요. 모르면 다 이어줘도 모르면 또 따낼 수가 있죠. 예. 그때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후수가 돼서 중앙 단수 얻어맞으면 큰일 나죠. 괴롭죠. 네. 지금 함부로 단수 못 칩니다. 지금 구야지처럼 붙였습니다만 그 수도 중앙으로 한칸 뜨는 정도 아닌가 생각되는데 별로 흙이 자꾸 두터워지지. 네. 폐 이길 자식은 몰아서 넣는 정도인데요. 둘. 별로인데요. 넷, 다음 수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이건 수익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뭐 10분 정도가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이 심리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수가 안 보여요. 네. 보통 바둑이 항상 다음 수가 보여야 되는데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 그래서 수가 안 보이실 때는 반대의 생각을 하면 잘 수가 보입니다. 마지막. 자, 여기서 하나, 뭐 둘, 단수 모느냐 느느냐인데 다섯.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땁니다. 저때 굴복당하면 큰일 나요. 네. 패감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잠시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확실한 백감이 악수패를 써야 돼요. 예. 두 점 잡자는 패. 하변에 예. 두 점 잡자는 패감이 있군요. 백은 말아 양보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악수니까 날일자로 가거나 밀거나 해야 되는데 받아주고 들여다보나요? 들여다보는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놓죠. 예. 그 손은 받아줍니다. 그 자체가 악수예요.
이쪽에 막아서 한 집 났을 때 석점을 잡히면 보태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변을 만약에 백이 막아서 살아야 했을 네. 때에는 네, 확실한 손해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딱인 따내는데 이어주면요. 예. 후속 수단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 수가 또 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급소를 당합니다. 아, 급소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호구 치는 건 또 그것도 맞죠? 기분이 별로고요. 예. 받아줘서.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성재 선수가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느는 한 수인데 뭐 거길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호구 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늘고 늘 때 흙이 바로 급소를 예, 가더라도 참고 둬야죠. 예. 참고 또 참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참고 참고 둘, 때를 기다려야죠.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렇게까지 굴복을 하나요? 그럼 몰고 늘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급소 자리가 너무 보인다고 생각을 있고, 했는지 아예 몰아버리고 늘어버려요. 예. 네, 그렇게 몰고 늘어버리면 됩니다. 아, 백의 입장에서는 한 점을 잇기가 참 싫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젖히나요? 한번 젖힐 수 있을까요? 젖히고 따고 또 뿌리를 끊겨요. 네. 그래도 이건 여기를 젖힌다 해도 이건 지금 이걸 젖히는데 이건 따고 결국은 늘어져서 네. 예. 막을 때 여기 끊어버리면 네. 또 아까 같은 모양이 돼서 이건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바둑을 이누기도라고 합니다. 참는 다섯, 거에 도다. 여섯,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일곱, 못 참고 여덟, 대만을 잡으러 간다 망하는 수도 많죠. 그래서 옛말에 인자에 대해서는 참을인자 인지일자죠. 인지일자 중묘신문이라고. 참을인자 한자는 하, 묘한문을 들락거리는 아주 기가 막힌 묘수 중의 묘수입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또 흙은 늘어둬요. 네. 뭐 안 늘 수 없어요. 네, 그 할 수인 것 같고요. 백은 또 날일자를 둬야 됩니다. 네. 날일자를 안 두면 뭐 두 칸 정도 뛰어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도 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 두 칸 정도 이런 정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쉽게 또 날일자예요. 날일자는 근데 또 얻어 맞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중앙 날일자 머리를 내미는 네. 수이기는 한데 어깨를 짚나요? 네. 저쪽에 어깨를 짚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뭐 우변에 흙집 커지는 네.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쪽은 아래서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가장 가기 쉽게 되네요. 네. 네. 깎아가면서 안녕을 네. 만들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야말로 참고 기다립니다. 때를. 네. 오늘 송혜령이단의 참을성이 상당히 돋보이네요. 네. 흙은 날일자를 좀 하나 두고 싶어요. 여기 예. 이쪽 날일자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쪽도 받아두네요. 네. 받아줘도 충분하죠. 지금 왜냐하면 아직도 못 살아있다. 지금 이쪽은 어차피 밑에서 한 점 맞고 살아가야 된다면 이쪽이 나중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간 나중 얘기입니다.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네. 여기를 눌러버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네, 백이 막을 때 굳이, 위를 네. 눌러서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뭐 그쪽에 갈 수가 필요가 마지막,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성재 구단은 우변 받아서 실리로도 네. 흙이 괜찮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나 봅니다. 지켜서 저게 이제 천천히 가겠다. 네. 안 받으면 이제 유사시 석돈도 한번 살아나오는 걸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송혜령 이단이 그래도 이 하변의 세 점을 살려놓은 이유가 예, 움직이는 수를 계속 노리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또 날일자를 공격을 합니다. 아. 공격을 하면서 하변의 백이 막는 수를 좀 유도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으로 거기서 집을 안 내면은 석점을 꾹 눌러서 잡은 게 기분이 너무 좋죠. 네. 지금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성동격서 도남우제복입니다. 예. 반대로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뜻이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자, 또 날일자를 지키나요? 다섯. 그 좀 지키기 싫은데, 네, 약간 뛰었습니다. 네.
비슷한 의미인데 중앙 쪽에서 안형을 만들고 있네요. 날짜와 좀 비슷하죠. 또 하나 들여다볼 수가 있어 아래를요. 예, 사선에서 입구자도. 네, 거기죠. 들여다보고 아, 또 입구자로 지켜요. 급소가 너무 눈에 네. 보이긴 합니다. 이게 안 열 수 없어요. 예, 이때 이렇게 딱 지켜버리면 이 집이 다 직구로 들어갔습니다. 또 놔야 돼, 제가 볼 때. 네. 여기 들어가면 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집 나기 힘들거든요. 두 집이 나기가. 예. 배면 지금 변에 한 칸 뛴 참 좋은 수 하나 둔 거 외에는 그쪽이 너무 몰려요. 안 열 수도 없어요. 나. 보통 입구자로 둬야 되는데 셋. 그것도 또 늘면 네. 또 받아야 돼요. 네. 6, 7, 8. 괴롭네요. 아, 결국 그걸 둬야 되나요? 저건 흙이 너무 기분 좋죠? 네, 네. 근데 어차피 중앙에 한 집, 하변 한 집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네.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저렇게 옛말에,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만, 쌈짓 때문에 지나느라 아. 대회로 나가자. 포도송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네. 네, 북한에서는 포도송이를 호떡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죠, 용어가. 그렇습니다. 네. 호떡처럼 아 이렇게 찰지게 뭉쳐졌다 네. 이런 뜻이군요. 반등은 뭉치면 안 좋아요. 예. 마지막. 네. 저걸 또 이어야 되나 후수로. 자 여기서 입구자로 그냥 점잖게 지켜두나요? 그 정도 많이 시달리겠는데. 네. 아니면 변에 갈라치나요? 좌변을 갈라칠 수도 있겠군요. 네. 변을 갈라치는 수. 근종이 가장 깔끔해 보이는데요. 거기만 지우면 흙이 우변 집이 꽤 있고. 네. 네. 아 흙이 약한 돌이 정말 하나도 없네요. 실리도 꽤 있으면 중앙에서 좀 아래쪽에 잡은 게 두터웠죠. 네. 먼저 가죠. 저런 점이 재밌어요.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입구자로 받을 것입니까? 안 받으면 빠진다는 얘기죠. 네, 이 선에 흙 두 점이 늘어서 움직이는 네. 수가 남아 있네요. 백도 규면바선은 이 선으로 그냥 늘어서 받아야 할 것 그렇죠. 같기도 한데요. 늘든지 아니면 입구자로 붙이는 수. 네. 네, 느는 건 너무 또 영향력이 없죠. 그렇죠. 그나마 붙이는 게 이 한 수로 보입니다. 네. 거기서 붙여야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붙이는 이 한 수예요. 자, 이제 갈라치나요? 네, 그게 좋죠. 다음에 느는 수, 입구자 수나 한칸 또 이제 다가서는 수. 네. 예, 좌변을 갈라치는 이성재 9단의 손길이 가벼워 보입니다. 네. 받으면 그러나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 한 칸을 다가서는 것이 좋죠. 예. 송혜령 2단이 과연 어떤 자리부터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어디부터 네. 노려가게 될까요? 밑으로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면 끊고 패가 나는데 저 패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네. 거기. 흙이 이선에 붙이는 수를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크죠. 예. 다음에 호구 쳐서 부풀어 넘어가면 네. 뭐 안 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젖힐 수밖에 없는데 끼워 이으면 또 선수예요. 네. 그리고 한 칸 다 갔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늘어야 돼요, 지금. 같이 젖히면 호구가 돼서 이런 건 항상 먼저 끼우는 쪽이 불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당해서. 네. 백이 네. 약점이 생기죠. 그렇죠, 이으면. 여기 하나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여기 다가서 버리면 집부족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호구로 부푸는 게 너무 좋은 수고요. 일곱. 네, 그렇게 늘어야 돼요. 네. 느는 게 좋은 수입니다. 지금도 이어야 됩니다. 이으면 올라가는 순간 너무 통렬하니까 막아야 돼요. 그럼 한 칸 뜹니다. 때에 따라 손을 빼고 한 칸 뜰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건 가볍게 보고. 예.
흙이 변으로든 중앙으로든 한 칸을 띄어서 네. 이어놓고 띄면 꽤 안정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올라오는 게 너무 통렬해서요. 그렇습니다. 실내로 한다면 그냥 이어주고 막을 때 한 칸 띄면 네.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면 백집 집 셀 데가 별로 없죠. 예. 우상기, 좌상, 좌귀 다 10집, 10집, 세 군데 합쳐서 한 30집. 이쪽 산 모양이 한 5집 정도 났는데요. 35집이 좀 약하죠. 흙집은 이쪽 좀 다 넘어간 집이 상당하고 석점 잡은 곳 중앙 두텁고 큰 이변만 없으면 현재까지는 흙 우세입니다. 현재 신사팀에서는 5명이 살아남아 있고 숙녀팀은 8명이 살아남아 있는 상황. 오늘 한 판의 의미가 크죠? 예. 지금 자막에도 나왔죠, 응원. 반밖에 안 남는다 하면 네. 이게 안 되죠, 체면이.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성재 구단이 지게 되면 신사팀 4명, 숙녀팀 8명이니까요. 네, 그건 아주 8명도 또 여류기사 막강한 팀 많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배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신사팀의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성재 구단의 현재까지의 유리함은 신사팀에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재 구단이 거의 처음으로 장고를 그런데요. 하는데요. 좀 아까운 시간을 뭐 있느냐 약간 뛰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데 네 그래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칸 뛴다는 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한 칸 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네. 장구하는 이유가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그렇습니다. 다음에 밀고 또 역습을 밀다. 그렇죠. 여기 지금 백도 여기를 하나 가고 싶긴 한데요. 근데 치받고 이게 상당히 이렇게 받아주면 입구자를 가겠다는 뜻이죠. 네. 네.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아달라. 그 미는 수가 굉장히 급소입니다. 밀고 밀리면 대책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막는 게 두터운 수입니다. 넷, 다섯, 여섯. 네, 하나 밀고 늘게 되겠죠. 예. 아, 그래서 또 젖히나요? 네, 젖히면 호구로 져서 탄력을 주겠다. 젖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수입니다. 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들여둬놔요. 여기서 일단 젖히면은 호구 백이 빵 따낸 모양 자리에 급소를 드나요? 둘, 셋, 네, 넷, 거기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저는 그래서 항상 갈등되죠. 특히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늙은 좀 시니어 쪽은 여덟 아홉 하다가 사실 아홉에 두면 위험해요. 예, 그건 예 많이 위험합니다. 시계가 하면요 열 불러버립니다. 아홉 하는데 돌을 잡아서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열해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은 아홉 반 이런 말이 있어서 열까지 잘 안 나옵니다. 예. 지금 저 호구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늘어야 될 텐데 지금. 예, 네, 늘은 백의 한수 아닙니까? 거기 호구 땅에서는 건들 수 없죠. 껑충 뛰는 수까지 상수니까. 네. 늘은 한수예요. 네. 마지막 하나. 늘은 이 한수. 그렇습니다. 네. 네. 다섯. 백이 사선에 쭉 느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여덟. 거기 안 늘 수 없어요. 이때 어떻게 드나요? 이때 있는 건 너무 많이 당하는데.
지금 이 선을 잇기에는 너무 납작해지나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치받았네요. 네, 치받는 게 좋은 수예요. 그리고 한 칸 뛰어나갑니다, 중앙으로. 네, 백이 이 선을 찌르면 네. 뛴다는 말씀이시죠. 안 찌르는 건 너무 실리가 크죠. 꽉 있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거기 하나 찔러 가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모양에서 급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가 네. 기분 좋은 수죠. 안 받으면 예. 쭉 빠져가지고 젖혀서 이어도 빠지기만 해도 사활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백돌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예. 네. 무조건 막을 때 중앙을 또 하나 끊어보는 수도 있고 네. 일단 저기를 잊고 살 수가 있죠. 자체가 큽니다. 막고 잊고 네. 뛰어나가는 수도 있겠고 그냥 점잖게 살아둡니다. 네, 성재구단은 확실하게 살아서 흑이 괜찮다라고 보나 봅니다. 그쪽도 한 다섯 집 가까이 나죠. 네. 네. 지금 이제 저쪽 하변에 빵 따는 자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 뒀어요. 지금 이제 둘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석점 잡은 맞지만. 곳이 열직항. 이제 그쪽이 이제 공격이 마지막 공격 들어갔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흑은 그냥 붙여서 늘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쪽 좀 지어줘도 예. 됩니다. 변으로 보았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네. 변이었네요. 근데 여기서 잘못한 이렇게 붙여서 슬슬 늘어주면 네, 날일자도 좀 둘 수 있겠는데요. 예. 이쪽이 두터우니까 살면 되죠. 네. 네. 그냥 모자로. 아. 그건 싫다. 한 발 더. 그렇죠. 모자는 뭐 일감이에요. 근데 입구자 갈 거예요. 네. 입구자 갔을 때 이 성재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바짝 막으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입구자가 유사시 몇 점 이걸 버릴 수도 있겠어요. 꾹 눌러서 네. 계속 꾹꾹 누를 수도 있겠군요. 네. 눌러버리죠. 네. 패를 낼 수도 있어요. 다 끊으면. 예. 이건 마지막 나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날일자. 네, 그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송혜령 이단도 바로 노려가지를 않고 밀어서 응수를 물어보네요. 자, 여기서 흑이 통렬한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치받고 한 칸 뛰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입구자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흑이 여기가 굉장히 큰 수죠. 네, 여기 지키는 수. 네, 그것부터 먼저 갑니다. 네. 선제. 백이 손을 뺀 곳을 먼저 공격하네요. 붙이면은 젖히겠다 이런 뜻인가요? 젖혀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예. 뜻이죠. 붙이면. 붙이면 젖혀서 한 네. 점을 버리더라도 상변 흑의 모양을 정비하겠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버려서. 네, 저치고 올라오는데. 백이 호구칠 때 그냥 막아서요. 막아서. 그러면 여기가 선수가 듣기 때문에 마지막. 네, 정비가 되네요. 네. 여기가 듣기 때문에 여기 째고 나오는 수가 없어지죠. 네. 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좀 그 째는 수가 좀 기분이 나쁘니까 그걸 선수로 방비를 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럼 그렇다고 뭐 호구로 안 부풀 수는 없어요. 저게 사석의 묘입니다. 표정은 지금 밝죠? 네, 담담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 뭐 필연이야. 호구 치면 안 되니까 몰고 그 다음에 쪼그라 합니다만
그냥 빈 생각으로 들 수도 있어요, 안 잡고. 네. 하나 좀 그 일단 후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뿌리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수가 안 됩니다. 한수 부족해요. 6, 7, 8 아래를 끊어야 돼요. 예, 네, 그거 한 수뿐이 없어요. 또 안 받을 수 없어요. 네. 몰면 큰일 납니다. 늙으면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잡는 정도인데 얻어맞는 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쪽 저쪽 얻어맞아요. 빈 삼각으로 두자니 그것도 조금 전에 좀 맛이 나쁘네요. 네. 기분이 나빠요. 밀어간 수도 모양이 빈 삼각이 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은 이거죠. 여기 지금 우영이지만 잊고 싶죠, 지금. 하나, 네. 네, 얻어맞는 게 아파서요. 네, 여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잡으면 이쪽, 여덟, 이쪽 얻어맞고. 아홉. 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게 차라리 낫네요. 네. 양쪽 다 못 당하겠다. 근데 저거는 이제 수상 아니야 수상전이 아니겠지만 한수 부족이지만 네. 늘어서 버리는 것이 묘지요. 아 그렇죠. 먹여치고 몰고 이거 찝으면 흙이 살아 있어요 이제. 네. 흙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아야 되는데요. 그냥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막을 수 이거 안 막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껑충 뛰면은요. 백이 이선 막아야 할 때. 그렇죠. 여기 막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저렇게까지 강하게 두나요? 아, 그렇군요. 야, 그건 정말 굉장합니다. 근데 저 밀면 어떻게 되죠? 예. 밀면 아, 역으로 밀었네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걸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막으면 끊겨서 그러네요. 대책이 없고요. 말씀해 주신 것이 뭐? 예, 백이 여기를 막으면 예. 여기를 흙이 끊어서 예, 끊어서 있고 아... 끼우는 수도 있어요. 네. 끼우면 몰고 누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죠? 젖혔을 때 약간 재밌습니다. 뭐 와, 수가 어렵네요. 상당히 어렵네요. 하여간 여기서 뭐 맞습니다. 지금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한수 부족해요. 예. 끊고 젖힐 수만 있으면 참 굉장한데 끊고 이렇게 늘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어차피 먹여치고 다 조이니까 이것도 흙도 자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신중해야 되겠네요. 네. 이쪽 젖히고 지금 늘어서. 끊는 수가 확실하게 수일기가 안 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자충의 의미가 자충이 있죠. 자충이 돼서 안 좋아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신낙 같은 수지만 저렇게 해서 거기 된다면 막아서 아직 나중에 들여다보는 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낫죠. 그렇습니다. 조금 빌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데서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보이지만 흙이 완생인 것과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의 노림에서는 큰 차이가 되죠. 괜히 찔러서 화근을 불러일으킬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 젖히는 게 좋아 보이는데 중앙으로 그리고 네. 늘게 할 때 저쪽 하나 다 조여두고 이건 선수거든요. 끊지 말고 끊는 건 악수 같아요. 이러면 이제 젖히면 하나 늘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이 다 선수니까 네. 그렇죠. 거기 저 정수예요. 그게 안 하고 하는 게 좋아요. 느는 수밖에 없어요. 있는 수 아니면. 그럼 예. 그 자체가 득받죠. 저쪽은 다 듣고 있고 막는 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저게 먹여치고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수입니다. 백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있는 수도 있는데 있는 건 좀 너무 당했죠. 이쪽 저쪽. 그렇습니다. 아 이었나요? 그래도 한 번 더 잡아놓네요. 예, 그냥 막아둘 수가 있겠고 먹여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점잖게 막아두고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더 지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어서 잡으면 돼요. 이어서 잡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네.
하나 지켜두나요? 석점은 폐석이에요. 이런 데는 이 글자로 지켜두고 석점을 항상 버려도 됩니다. 네. 이거 끊으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치받아 버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것도 준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뿌리를 끊겠다는 뜻이에요. 네, 변에 끊는 수가 네. 남아있죠. 여기 끊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음은 한 점이 좋으니까요. 여기 끊는 맛이 있죠. 이것도 치받으면 느는 것까지 선수. 아주 좋습니다. 중앙에 또 집이 좀 날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럼 확정가는 100이 저쪽 사상의 석점을 다 차네. 16집. 네. 마지막. 하나. 네. 그게 되나요? 하나 올라오고 싶기도 합니다. 네. 뚫고 올라오고 올라오면. 막을 때 끊는 수가 특이죠. 늘 수가 있을까요? 그럼 무조건 찔러야죠. 16집. 이쪽 귀가 두 점 잡았으니까 10집이 좀 약합니다. 중앙에 사는 거 5집. 20집, 30집. 35집 정도 나 있습니다. 3, 4, 5. 저거 찌르죠. 저때 이제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밀고 올라갑니다. 네, 응원군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밀 수 있다는 것이 흙의 자랑이군요. 네. 그리고 막으면 툭 끊어버려가지고. 네. 지금 그 들여다본 수가 손의 수죠. 약 35쯤 나 있는데 흙이 두터워서 중앙도 어제 10이 걸 곳이 마지막 거기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도 송혜령이다니 해볼 수 있는 곳은 그리고, 상변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안녕을 없애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흙의 두터운 모양에서도 과연 송혜령이다니 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경공매의 최강자 지지옥션과 함께합니다.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이성재 구단의 표정 흙이 유리함에도 네. 크게 티가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래 아마 시니어 바둑, 그야말로 신사 숙녀 바둑에서 가장 확실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지금 백이 상변 쪽 들여다보아서 쭉쭉 느니까 흙은 이성재 구단은 백이 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공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역으로 쭉쭉 밀어서 끊었습니다. 네. 저 아래 석점 사석의 묘가 기가 막히게 됐어요. 네. 네. 그 모양이 너무 뭉쳤죠? 그렇습니다. 네. 쌍님이 되어 있고 또 호구 모양이 되어 있고 저 모양이 모양 중에 제일 나쁘다는 건데 네. 네. 5점 들여가지고 3점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변 흑세점을 잡고 네. 있는 이제 백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백이 들여다보니까 또 역습이네요. 네, 또 역습이죠. 저, 붙이면 젖혀서 네. 찹찹산중입니다. 아, 지금 주변 이 아래쪽에서부터 나온 흑돌이 두텁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오늘 바둑이 그런 바둑입니다. 보통은 해볼 만한 데가 있는데 오늘은 거의 해볼 만한 데가 없어요. 네. 네. 지금 흙이 워낙 두텁게 진행이 되다 네. 보니 끊어야 되는데 돌려요. 안 돌려도 되고 네. 돌릴 거예요 아마. 네, 단수를 칠 겁니다. 자, 첩첩산 중에요. 자. 끈찬이 단수 몰리는 게 아프고 바둑이 초반에 좀 잘못돼서 저렇게 그러면 단수죠. 에이, 볼 것도 없습니다. 이으면 한 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파요. 송혜령이다니 많이 참으면서 기회를 기다렸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바둑 내용이 참고 기다려도 네, 이렇게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조금은 모양이 마지막. 좀 단조롭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죠. 결정이 예, 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 점을 꽉 이어버리나요? 아니면 밀어버릴 수도 있고, 뭐 흙은 자유자재예요. 한 점을 안 이어도 됩니다. 네, 아예 뿌리를 잇는군요. 네. 만사 불이 튼튼해요, 지금. 예. 확실히 연결을 해놓고, 보자. 그렇습니다. 한 점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죠. 네, 백이 한 점을 잡아도, 아, 어느 한쪽으로 연결이 쉬워 보이지가 않네요. 이제 잡는 한 수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어쩔 여섯, 수가 없을 것 일곱, 같아요. 여덟, 아홉. 아, 일단은 흙의 한쪽을 차단을 해보자는 뜻이네요. 네. 그럼 한 점을 살릴 것 같은데요. 한 점을 살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점을 살. 네, 그럼 일단 두텁게 이어서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자. 한 점을 잡으면 그 다음엔 늘겠다는 얘기죠. 네. 자연스럽게.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늘어서 아니면 중앙을 틀어 막을 수도 있어요. 예, 살려주고 네. 늘어서 흑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이 많이 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거기까지 늘어서 연결이 될까요? 자. 네. 흙이 차단을 하면서 흙은 양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편이 마련이 하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백이 중앙에 넷, 갇힌 느낌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송혜령 이단이 끝까지 씌우면서 흙이 차단하면서 연결했을 네. 때 지금 막나요? 막고도 연결이 되느냐? 네. 지금 막는 수 상당히 기분이 좋은 수예요. 아 거기 나와서 바로 끊어버리나요? 끊어도 저쪽 끊으면 한 칸 뛰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괴로운데요. 백이 막을 때 바로 끊을 수도 있고 말씀해 예. 주신 대로 한 칸 뛰는 자리가 또 좋으니까 그냥 뛸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네, 여러분도 많이 마, 아시는 승고 둘, 훈연하고 폐역가이라 한 넷,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바둑은 여섯, 이기면 뒷부른 자. 무조건 좋습니다만 좋은 사람 만나서. 저도 가이. 네, 기뻐해야 된다. 이런 소동파 선생의 글인데 끝기록절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수가 긴 시인데요. 그러나 조준 선생님께서는 언제 뵀을 때 네. 가희보다는 웃을소자가 맞다. 아. 바둑치고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 웃으면 쓰는 숨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학의 대가이신 조준 선생님이 웃을 소자를 썼는데 아. 저는 그게 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가희보다는 가소가 예. 좀 더 맞는 아.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웃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이기면 흐뭇하고 저도 즐겁다. 이 승부를 초월한 아, 바둑의 느낌 정말 그렇습니다. 그 경지가 바둑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도 할 수 예. 있죠. 좋은 친구만 만나서 그렇죠. 바둑 두는 네. 자체가 즐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겨지는 네. 건 그 네. 차후 문제입니다. 다섯, 그렇습니다. 여섯, 일곱. 그런 경지가 좋죠. 그래서 바둑을 공부해서 많이 바둑을 넣으신다는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근수정진, 부지런히 갈고 닦고 나아가는 데는 무한, 한도 없고 정할 정자, 정한 바도 없다. 이게 상당히 아주 불가 용어인데요. 이상 좋은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끝이 아니고 한도 없이
끝도 없다. 네. 그러니까 80이 되고 90이 되거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네. 다하는 그날까지 배움은 끝이 없다. 이런 그 자체가 아름답죠. 네. 네. 끊었고 네. 아, 지금 중앙을 흙이 나와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이제 뭐 한 칸 뛰어서 저 두 점을 잡지 않을까요? 네, 여기. 여기만 잡아두면 나와서 잡을 수는 없네 당장. 여기다 한 칸 뛰어서 연결해도 되고 이쪽도 아직 끊기면 못 살아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아까 급소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우상기 쪽 중앙에서 흙이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주 크게 좋은 자리죠.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도를 끊는 다섯,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섯, 백이 상주방을 일곱, 끊기가 어려운 여덟,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 연장책이죠. 예. 송혜령 이단이 상당히 괴로워하네요. 지금 단수로 몰아버려야 돼요. 네. 시간은 없고 네, 지금 노리는 수가 있을 때가 많지가 않아요. 흙은 백을 공격하면서 이제 우변 하나 입구자로 두면 거의 다 지켜지게 되죠. 우변이. 네. 마지막 하나 마지막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거기서 더 많이 못 들어가요. 일단은 중앙에 한 칸 뛰어서 두 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죠. 네, 그 가장 안전한 길로 네. 가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저 백도 못 살아 있다는 얘기죠. 이제 한 점 나오면 안 받습니다. 네. 이제 나와 끊어버립니다. 백은 연결을 해야 돼요. 쌍점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흙이 먼저 백대마를 끊었을 때에는 저 한 점을 흙이 늘지 않을 예, 것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먼저 찔러서 예. 끊는 걸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예, 그러면 대마에서는 손을 빼고 우변을 부술 수 있을까요? 약간 위험하죠. 이쪽에 차단을 하면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예, 차단은 여기 차단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이쪽도 좀 걸리고요. 먼저 또 하나 끊어두면 하나, 둘, 네 말씀해주신 곳이 좌하쪽 넷, 모양에서 다섯, 여섯, 네, 흙이 사선에 네. 끊어놓는 수 거기를 가면 이제 우쪽을 넘어갑니다. 젖혀서 거의 가장 컸죠. 네. 아 저기 끊는 맛이 생기나요? 넘어가면 이제 끊으면. 자,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쪽에 흙을 끊어가지고 큰 수가 네, 안다면. 그렇습니다. 네. 자, 차단해서 과연 흙이 저쪽 끊으면. 마지막. 네. 하나. 근데 뭐, 둘, 그걸 셋,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다섯. 잡는 수가 안 보이죠.
저게 저런 데서 밭잔자로 탁 째고 들어가서 멋있는 수가 돼야 되는데요. 네. 그게 별로 두터워서 그게 별로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넘어간 게 너무 컸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다 두나요? 이제 다 뒀습니다. 예, 이제는 네. 이제는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시비로 시비 걸 데가 없어요. 예, 네. 이제 다섯, 서로의 형세를 여섯, 집으로 살펴보아야 일곱, 할 때인데요. 여덟,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지금 많이 납니다. 지금 뭐 집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송혜령 이단이 졌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던졌는데요. 20집 정도 차이 나죠? 아, 초반에 팻감을 나를 그렇죠. 글이 써야죠. 그렇죠. 그게 써야 한다는 뜻이죠. 예. 그게 낫죠. 저 끊는 맛도 저처럼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저 두 점이 제압이 되어 버렸는데 예. 밀고 나가는 게 네. 치명타가 됐죠. 나를 자로 팻감을 썼으면은 맛이 나쁘죠. 예, 좀 더 낫다. 예.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아, 지금 우아 쪽 중앙에 흙이 띈 수가 좋았다. 백이 그쪽 뛰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승자 인터뷰 해요? 예, 승자 인터뷰, 패자 인터뷰는 해야 되겠죠. 오늘 두 기사 모두 다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흙이 우변 우아 쪽에서 중앙으로 띈 수. 하변을 띄어서 받고 네, 네, 우변 어깨 짚는 것을 노리는 것이 그렇죠. 어땠느냐는 의견. 아까 저희들이 해설집은 약간 뛰어두고 네. 유연하게 가고 어깨 짚는 수를 노려야 되는데 붙여서 초반에 너무 급하게 몰렸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변 붙였을 때 좀 젖히는 반발, 젖혀서 네. 아래로 누는 반발을 조금 깜빡했던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오히려 반대로 씌워서 버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네. 이성재 구단의 의견이네요. 그러네요. 네, 돌려서 오히려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그렇습니다. 것이 나았다는 뜻이고 상당히 또 미는 맛도 있고 네, 이쪽이 훨씬 더 실전보다는 아, 많이 좋은데요. 예, 역시 복귀는 해야 됩니다. 시원해 보이네요. 네, 조금 별거 없는데요. 미는 수가 너무 기분 좋고 네, 그럼 많이 열어줬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아, 저렇게 돼도 일단 어깨 짚고 두면 아프긴 뭐 하네요. 또 모르죠. 아까보다는 그래도 실전보다는 좀 백이 시원하게 나오긴 했죠. 그렇죠. 실전에 너무 쫓겼죠. 예. 네. 요 근래 가장 담대한 구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두 시간 넘게 가는데요. 예. 이렇게 되어서는 초반에 좀 확실히 흙이 좋아 보여요. 느는 수가 좀 약해 보여서 예, 아. 젖히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도 한 줄 더 압박하긴 했군요. 그러네요. 저건 자체 득이죠. 예. 네, 그렇게 혹으로 받으면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혹으로 받으면 있는 정도인데요. 예, 들여다보고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들여다보고 느는 수가 되나요? 바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복기입니다. 예. 네, 복기를 통해서 진정한 성장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되돌아볼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한번 네. 지나가는 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그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둑처럼 다 뜯고 다시 복기만 된다면 참 좋은데요. 네,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쉬운데요. 이 바둑이 실전에서 항상 그 장면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매일매일을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인생도 사고 나면 후회하니 남듯이 바둑도 한 판 두고 나면 뻔한 소였는데 안 보이고 그런 적이 너무 많죠. 네. 네. 그래도 참 귀중한 1승을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상변도 이성재 구단이 간명하게 처리한 실전에 나를자 가고 예, 2선 젖혀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러니까, 수를 못 봤다고 하네요. 예, 치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건너붙여서. 사실 싸우고 있던 곳에서 손은 예. 뺑골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저거 귀찮네요. 두터우니까 뱀이. 네. 흙이 좀 모자 씌운 수가 멀리 가기는 했으니까 네. 끊는 것이 어땠는지 쳐서 끊는 것이 어땠는지 얘기를 했고요. 아 먼저 끊어서 물어봤어야 한다. 이건 약간 들을 수도 있죠. 얼른 나중에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거하고 나가면 똑같이 생성을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 아까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복귀는 참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 실제는 네. 항상 본인 당사자가 제일 수를 많이 봅니다. 네. 그렇죠. 그냥 관전자는 이금 든다 해서 저희들이 좀 보고요. 네.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한번 째봐야만이 뭔가 좀 귀찮은데. 네. 실전은 흙이 해달라는 대로 좀 받은 느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먼저 끊어서 우산기초 끊어서 너무 깔끔하게 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집도 몇 집 안 되는데 사석의 묘로. 그때 엄청 먹고 역시 마지막 기회는 상변을 끊어서 싸우는 것이 좋았던 것 같네요. 네, 실전에는 좀 간단하게 처리가 되면서 흑불계승으로 이성재 구단이 심사팀의 아주 귀중한 1승을 안깁니다. 이성재 구단 1승을 획득합니다.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잠시 후에 두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오늘 이성재 구단이 정말 귀중한 1승을 거뒀죠. 네, 받았죠. 그렇습니다. 아주 내용도 좋았어요. 예. 네. 일단 신사팀에서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그렇습니다. 한데요. 또 반대로 숙녀팀에서는 오늘까지 승리를 거두어서 아, 12기 숙녀팀의 네. 예,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승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네. 오늘 또 준비해 주신 격언 한 말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둑 예찬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신적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적 활동의 대표적인 게임이 바둑이다. 바둑은 상당히 깊고 깊은 고등전신 능력이 필요하다. 추리력, 분석력 등 논리적 능력이 관련된 놀이의 바둑이라고 생각한다. 바둑을 통해 학생들이 그런 능력들을 잘 기를 수 있었다면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인진 교수님은 외국어에 대해서 정년 퇴직을 하셨고 교육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도 아마 5단신데요. 외대를 나오신 분은 모르는 분이 없죠. 그래서 바둑은 그만큼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외대 중국어과를 나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예, 교육학자셨죠. 예, 정말 이 바둑이 도움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3남매 모두 다 가르치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성재 구단과 지금 송혜령 이단이 또 오늘 바둑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지금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송혜령 이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1승을 거두고 좀 연승에 대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네.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두면서 상대한테 좀 맹공을 당해서 정신을 좀 못 차려서요. 네. 연승에 대한 욕심도 당연히 있었는데 그냥 오늘 너무 소극적으로 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이성재 구단과의 대국을 앞두고 있다 보면 이성재 구단의 그 초속기가 약간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좀 손 따라두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썼던 것인지. 그냥 그것보다도 그냥 포석이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던 건데 네. 초반에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바둑이 패배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변 쪽에 대한 복귀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부친수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반발을 좀 간과했었던 거군요. 네. 순간적으로 반발하는 수를 조금 놓쳤습니다. 네. 네. 그럼 반대로 이성재 구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송혜령 이단이 하변 쪽 이제 붙여왔을 때 사선에 붙여서 이제 흑이 반발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금 흑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나요? 그런 생각보다는 흐름은 좀 다음 착수가 좀 쉬워지는 의미가 있어서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착점을 하시는데 일단 초속기로만 보면 뭐 이성재 구단 1등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잘 도는 사람이 초속기란 얘기를 들으면 뭐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시합이 많이 없으니까 예. 그냥 좀 큰 실수를 안 하는 의미에서 좀 빨리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두시 기자는 심적 좀 부담이 좀 있었나요? 심적 부담. 부담은 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글쎄요, 뭐 당연히 이겨야 되고 또 팀이 우승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시합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뭐 실력이 약해서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그 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네. 오랜만에 뒀는데 아마 내일도 만약에 한 표 찍어주면 뭐 좀 더 좋은 내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감을 익혔기 때문에 내일도 열심히 두겠다 이런 뜻으로 느껴집니다. 네, 일단 이성재 구단 당연히 이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참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내일의 승리에 대한 각오로 보겠고요. 일단 내일 나오게 될 선수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셨나요? 어땠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럼 송혜령 선수와의 대국을 앞두고는 좀 송혜령 선수의 바둑들을 좀 살펴보셨었나요? 예, 그 여자 리그 할 때 많이 봤고요. 또 뭐 우승했을 때 또 주역이었기 때문에 네네. 바둑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뭐 제가 실수하기 전에 먼저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인터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 내용이 좀 조금 궁금한데요. 상변 쪽에서 아까 복귀에서도 하셨는데 그 흙이 이제 백이 공격 간수에 흙이 모자를 씌웠고요. 이제 백이 좀 다른 곳으로 밀었는데 차단에 갔더라면 실제로 좀 어땠을까요? 끝까지 가면은 뭐 그렇게 자신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다행히 뭐 초읽기도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예. 좌판이니까 한번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말 진 선수도 이긴 선수도 그렇습니다. 유쾌하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팀 이성재 선수가 귀중한 1승을 거두었고요. 네. 이제 내일 대국이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저녁 7시 지지옥션배 신사대승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